구독과 좋아요 많이만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안녕.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네? 너무 멋있지 않나요? 할로윈 대관람차인데 지금 반대로 찍히고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오늘 할 주제는 바로 수학 종이접기입니다. 자, 이 모양이 뭔 줄 아시나요?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형으로 바람개비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그게 뭔지 여 밑에 있습니다. 자, 다 익었나요? 자, 그렇다면은 이걸 바로 만들어 보기 전에 이게 선생님 이거 좋아하실 사람 없네요. 암튼 이걸 이렇게 펴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주고 뒤집으면은 짜잔, 이렇게 완성된답니다. 자, 그럼 이 유닛 접는 방법만 알려주고 조립 방법만 알려주면 오늘 활동 끝. 자, 먼저 며칠 가고. 자, 예전 유닛이랑 비슷해요. 예전에 이 유닛 만들었던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이걸 쫙 펴주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해주면, 뭐, 너무 쉽네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반대로랍니다. 얘기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접어줄 건데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딱 접어주고 이렇게. 이제부터는 그 유닛 접기랑 거의 비슷해요. 유닛 접기랑 비슷하니까 일단 빨리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까지 하고 멈춰야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걸 4개 만들어가지고 4개를 만들어 볼게요. 똥!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유닛을 이렇게 놔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음에 이걸 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여기다가 펴주면은 펴주고 이렇게 이렇게 다 다듬어 주면 주고 뒤집어 주면 완성. 여기에다가 바람개비를 띄워가지고 하면 좋은데 좀 그럴 수 없겠네. 자, 이걸로 또 모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거 생각나는 거 없나요? 맞아, 딱지. 이렇게 그 유니끼리 한번 접어주고 이렇게. 너무 쉬워요. 나머지는 다 조립되어 있는 거라. 나머지는 다 조립되어 있는 거라 너무 쉬워요. 이렇게 접어주고 얘는 이쪽에다가, 얘는 이렇게 해주면 딱지 완성. 너무 쉽네요. 그리고 이 튀어나온 부분은 이 안으로 쏙 집어넣어. 튀어나온 부분은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 안으로 쏙 집어넣어주면은 집어넣는 게 지금 이렇게 쉽지가 않죠. 하기 전에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하기 전에 한쪽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주면은 이렇게 짜잔, 이렇게 됩니다. 짝지를 다해 뒤집는 법은 얇은 딱지는 모서리를 향해 치면 돼요. 두꺼운 딱지는 가운데를 향해 딱 치면은 잘 뒤집혀요. 알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